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어선업을 하고 있는 올해 41살 두 딸의 아빠 임종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헬스케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료기기의 시약을 이제 올해가 얼마 필요한지 이제 계산을 해서 병원이나 대리점으로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일단은 직장에서 스트레스죠. 야근도 야근이고 조금 더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나는 바다가 좋아서 왔다, 낚시가 좋아서 왔다. 저도 분명 마찬가지고요. 제가 원래는 한 50 정도나 그 즈음 해서 귀호를 할 생각이었는데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만 40세 이하에게만 지원되는 그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배를 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창업 자금, 그 다음에 또 주택을 살 때 또 주택 마련 자금은 또 대출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골에 이사 오시게 되면 이사비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나갈 수 있게 조금 지원 사업 나오는 게 있고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한 1년 정도 다른 배를 타면서 선원 생활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이 부안에 정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제 배를 건조하고, 새로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건조하고 이제 허가를 사고 이제 모든 어장 준비를 한 다음에 작년부터 어장 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베오는 2.97톤 일단 이제 선외기고요. 엔진은 300마력 부대를 제가 이제 장착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저는 어선업 중에서 저는 자망이라는 업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망을 배가 쭉 달리면서 일자로 쫙 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로 쫙 푸는, 그러니까 꽃게임 잡는 놈을 보통 자망이라고 합니다. 자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망 허가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이중기상 자망 허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내려오기 전에 수영 선박 면허를 땄고요. 이제 그걸 따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배를 탄 경험이 없으니까 레저보트 2급, 1급 그런 걸 취득해서 내려왔습니다. 보통 봄에는 4월부터 한 6월, 그 다음에 가을에는 한 7월부터 뭐 늦게까지 잡으면 한 10월까지 잡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새벽 한 3시 정도에는 저희가 매일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피곤하죠. 뭐 준비하고 항해 오면 한 3시 반, 그 다음에 이제 뭐 출항하고 목적지까지 가면 한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는 저희가 양말에서 꽃게를 잡는데, 이게 바다가, 저 넓은 바다에다가 이제 아무 데나 투망을 한다고 꽃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봄꽃게 같은 경우에는 있는 데만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꽃게가 있냐. 그게 그 노하우가 포인트죠. 일단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보는 거죠. 여기저기 나봐서 양망, 그물을 걷어보고 꽃게가 좀 있다 싶으면 그쪽에다가 조금 더 투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꽃게가 이제 멀리 빠지거든요. 처음에 가까이 잡히다가. 그래서 이제 아, 멀리 나가면 잡히겠다 싶어서 그물 투망했는데 문어가 나온 거예요. 이제 몰랐던 거죠. 이제 잡은 문어는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어가 있는 데는 꽃게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그 작년 가을에는 제가 문어만 엄청 잡았습니다. 일단 꽃게는 금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그때는 이제 꽃게들이 산란을 하고 가장 많이 큰 시기거든요. 뭐 일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금어기 그냥 꽃게 안 잡는다 그러면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는데 노는 게 전혀 아니고요. 금어기 때도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준비를 하는 거죠. 가을에 꽃게를 또 잡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봄에 잡았던 그물을 썼던 그물을 다 집에서 정리한다거나 새로 꿰맨다거나 준비를 해서 또 가을 어장을 하고요. 또 가을 어장이 끝나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사람들 또 그냥 논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놀러 다니고. 절대 아니고요. 겨울에는 또 봄 어장도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이 자막이란 이 어선업은 사시사철 계속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올 가을부터는 냉동창고를 좀 져서 이제 꽃게를 좀 보관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을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 낚시는 취미잖아요. 예, 취미하고 생업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예, 지역 선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선택이 됐다. 그럼 먼저 배를 한번 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봄, 가을 한 1년 정도는 타보셔야지 정말 내가 생각했던 어업이 이게 맞는지, 나랑 맞는지, 혹시라도 내가 멀미는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꼭 경험을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 지역에는 정말 뭐 혈연, 지연, 뭐 학연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신 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 부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선택을 한 후에 군대를 다시 간다는 느낌으로, 군대를 이등병 생활을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먼저 다가서서 먼저 이사를 먼저 한다거나 뭐 집 나는 걸 좀 도와드린다거나 계속 그냥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저를 아 쟤는 누구지? 이런 관심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뭐 모임이 있다 그러면 모임에도 자주 가고요. 유대관계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